산자락에 푹 안긴 고택 한 채, 3,400년 된 회화나무와 향나무를 벗삼아 160년 된 고택에 사는 마이맨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가 담긴 곳, 국가민속문화재 133호 청주 고운리 고택으로 가봅니다. 청주시 남일면 고운리, 경주이시 집성촌에 묵직한 고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초가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는데, 와, 이 집만 보면 마치 조선시대로 온 것만 같거든요. 어떤 집일지 함께 가보실게요. 와, 진짜 집이 으리으리한데? 와, 대문도 엄청 크다.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조각가 이돈이 고선재 대표 김양숙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청주 고운리 고택 3,306제곱미터의 대지에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곡간채, 광채 등 건물 5동 방 7개가 들어서 있는데요. 조선 후기 중부지방, 그러니까 청주 살림집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행랑채에 달린 대문과 작은 쪽대문을 넘어서면 보이는 안채. 이곳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공부와 사회생활을 하느라 집을 떠났다가 27년 전 다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집이 주는 이 역사, 기운이 남다는데요. 언제 이 집이 지어졌나요? 철종 12년에 지어졌으니까 1841년도에 지어진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가 동네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초가 형태로다가 유지하다가 철종 때 다시. 철종 때 그때 집을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역사가 깊은 집일수록 이 집의 특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연을 거스리지를 않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산자락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 지형을 유지하면서 이 집이 들어섰죠. 그렇게 하고 이 전통 한옥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이 네. 정원이라고, 안에 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전통 한옥에서는 안에 정원을 주지 않거든요. 외부에 두는데 일반 전통 한옥집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옥을 저희가 구경을 많이 해보긴 했는데 또 이렇게 역사 깊은 한옥도 처음이기도 하고 특징을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 집이. 저 집 좀 소개시켜주세요, 선생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작지만 다양한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고운리 고택. 안채 옆에는 일자형 행랑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문을 사이에 두고 행랑채와 사랑채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초가집으로 된 행랑채는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꾸며 사람들이 고택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조경에 있는데요. 특히 사랑채 옆 바깥마당 조경은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집 밖으로 나오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크고 우람한데요. 이 나무의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하나는 향나무고 하나는 회화나무예요. 아, 회화나무. 예, 향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푸르고 소나무와 같이 예, 집안에서 저걸 보물단지처럼 여기 옛날에 제사 지낼 때는 네네. 향나무를 해가지고서 그 밑에를 조금씩 파가지고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향나무가 참 이렇게 집안에서는 의미 있는 나무고 네. 회화나무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게 왕이 네. 화사를 해가지고서 아주 선비 가문에서도 네. 너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네.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서 화사하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 이제 열매가 작은 열매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네. 산초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호롱불 밝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 밑으로 와라. 결국은 공부를 위해서 다.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선비 곁에는 늘 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선비들은 나무를 많이 사랑했는데 배롱나무, 대나무, 회화나무 등 자신의 철학을 나무에 빗대곤 했답니다. 회화나무를 보며 가문의 번창을 빌었을 고운리 고택 사람들. 세월의 무게에 집은 점점 낡고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녹아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추억이 깃든 집이기에 편리하게 함부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160년 된 집에 사는 주인공의 속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고택에 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 먼저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자연 속에 내가 일부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네. 새가 나를 깨운다든가 또 꽃이 피고 주위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했을 네. 때 그 느낌 이건 살아본 사람만이 알죠. 네. 반면 단점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고택 좀 오래된 집에 살면서 이런 적은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위풍이 좀 세죠. 국가지정문화재는 네. 그 단열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추운 데는 이 상태 160년 전 상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좀 사세요? 난방 같은 경우를? 난방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판넬로다가 다 하기 때문에 뭐 따뜻하게 하고 저희들이 오래 네. 살다 보니까 네. 추위에 적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이 그쵸. 다 그렇게 살았는데 뭐. 주어진 대로 이 고택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는 게 지금 가장 큰 재미로 사신 것 같아요. 이런 고택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저한테 주어진 사명은 네. 좀 불편하더라도 이 집을 오랫동안 유지하자 이런 생각이죠. 이 고택을 보고 또 한옥을 좀 즐겨 찾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조상들이 한옥을 짓고 후대까지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이것이 계속 보존 발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 네. 이것이 전부 아파트 같은 형식으로다가 저희 나라가 다 바뀐다고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한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고운리 고택 지킴이 방울이도 집 잘 지키겠답니다. 고운리 고택 안채는 지어진 그대로 사랑채와 행랑채는 일제강점기 때 다시 지었는데요. 특히 사랑채에는 썬룸처럼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에 애정을 가진 도문화재위원 김영래 교수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집 구경을 해봤는데 네. 보니까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좀 집이 세네 건물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네. 뭔가 특징이 다 다른 게 있나요? 현재 이 건물은 건축 구조나 수법상 보면은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대 전후로 해서 지어진 건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920년대에서부터 네. 우리나라의 건물이 대개 이와 같이 개방적이었던 텐마루나 그다음에 마루 이러한 것들 앞쪽에 미석인 창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전통 한옥과 그다음에 일본식의 어떤 요소들이 서로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서 지어진 절충적 양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렇게 도시형 개량 한옥을 많이 지었는데요. 일본식 복도와 다다미방 그리고 유리를 댄 미석이 창문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석탈이나 이런 데 사용된 부재들이 사실 그 당시의 어려움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뭐 기둥이라든지 석가래가 네. 기와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부재를 구입하거나 이러한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 반영되어져가지고서 이러한 건물이 축조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되게 건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의 시대 상황, 네. 그다음에 경제상
사회상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이 가옥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타나고 다 있죠. 와,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좀 아셨나요? 아, 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 대개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얼굴인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초가에다가 대문을 달아줬거든요, 이 집은. 네. 그래서 제가 살면서도 저건 왜 그랬을까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지 형상이나 지형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바깥에 더 큰 소슬 때문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순간에 사실은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철돼 없어진 거고 사실은 이 집의 위용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대물의 격으로는 사실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원래는 바깥쪽에 이 집의 격을 보여줄 수 있는 큰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만 봐서도 정말 크고 또 이렇게 딱 뭔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격실을 갖출 것만의 그런 대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너무 재밌고 신기하네요. 그 선생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낡은 집일 뿐이라고 현대식 건물 새 집에 밀려났던 고택.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건만 고맙게도 오랜 세월 동안 고택은 숭고한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까지도 꿋꿋하게 견디며 그렇게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160년 된 집을 오늘도 볼 수 있는 건 이 집을 지었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손자도 이 집을 아끼고 가꾸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청주 고은리 고택은 우리에게 건축의 가치를 넘어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선생님 오늘 집 구경 너무 잘했고요. 마지막 마이미신의 공식 질문인데요. 이 선생님께 이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기가 편리하고 자연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단절된다고 하면은 네. 집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추위를 조금 더 뭐 이렇게 견딘다 또 편리성을 조금만 양보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얻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네. 하면서 집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마음이 잘 보존돼서 선생님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이 집에서 그 자연과 동화되는 삶 살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선생님. 어이, 감사합니다.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살려 집을 친자연적이고 대지의 순응에 배치한 청주 고은리 고택. 우리네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역사의 공간, 또 멋진 자연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고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160년 동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집, 마이 맨션! 잠깐만 우리 이제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맨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